이렇게 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라산 너무 가보고 싶어지잖아요. 네, 가고 싶어요.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가야 되긴 해요. 그만큼 뭔가 준비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발목이 있는 등산화가 그래요. 왜냐면 한라산은 화산석이기 때문에 네. 발목 접질러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있는 등산화를 우선 준비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출발 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경색된 몸을 풀어줘야만이 이제 안전에 도움이 되고요. 걷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땀이 식어가면 또 저체온 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쉴 때는 그 대신에 다시 여벌이 옷을 입어주셔야 되고요.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뭐 스피드 경기 같이 생각해서 몇 시간 만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자연과 같이 숨 쉬어가는 거지 스피드 경기에서 막 뛰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몸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45분 또는 1시간 걸어서 한 10분 쉬는 그들이 쉴 때는 항상 행동식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신발이 중요한데 또 신발끈을 잘 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신발끈 정말 못 묶거든요. 네. 정말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신발끈이 정말 잘 풀려요. 그래서 신발끈이 잘 풀리면 누가 나를 생각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속설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맨날 풀릴래 도대체 누가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발끈 묶는 거 뭐 따로 팁이 있나요? 신발끈 원래 그냥 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묶지 않아요? 네 맞아 맞아.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뭐 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네. 하지만 산에서는 나뭇가지나 이런 데 걸려서 등산화끈이 많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등산화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뭐 맞아요. 이렇게 그쵸? 해서 뭐 이렇게 묶고 하는데 네, 네, 벌써 이러면, 또 풀리고 예, 이러면 있어요. 벌써 그냥 걸리면 그냥 풀려져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네. 여기에서 한두 번을 감아주세요. 오, 네. 두 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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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번 감아주는 건 끈이 느슨하지 않게 네. 위해서 감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요. 하나는 이로 안으로 감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또 이로 감아 돌리는 거예요. 땡기면 거의 하산시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아까 묶는 거, 돌리는 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잘 풀리지도 않지만 풀기도 그렇게 쉬워요. 이것만 땡기면 그대로 풀려요. 네. 뭐 일반 운동화 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묶으면 거의 안 풀려요. 빨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빨아야지.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어서. 이렇게 돌리고 한 번 더 돌리고, 그죠? 네. 오, 짱짱하다. 네. 진짜 짱짱한데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뭔가 짱짱하죠? 짱짱해요? 오, 그쵸? 어디 걸려도 안 풀릴 것 같아요. 이래서 좋은 게 또 뭐냐면요. 네. 휴식 시간을 가질 때 발이 좀 피곤한 것 같다면 네. 이거를 풀면 돼요. 간단히. 이 끈을 당기지 않아도 이것만 풀어버리면 고리에서 살짝 그러면 풀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신발 벗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다시 묶을 수고도 없지. 다음 묶을 때도 마찬가지. 당겨가지고 그렇게 당겨가지고 양쪽만 걸어주면 돼요. 우와, 저는요 네, 이렇게 등산화에 고리가 왜 있나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한라산이요, 솔직히 뭐 오르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굳이 준비할 필요 있어? 뭐 편안한 옷 입고 편안한 신발 신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준비해서 가야 될까요? 우선 스틱이 있어야 되겠고 스틱. 지팡이 짚듯이 짚으면 안 돼요. 올라갈 땐 90도예요, 90도. 그다음에 끈은 이 밑으로 손을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에 이 힘으로 하산 시에 체중을 스틱으로 옮겨줘요. 그다음에 이제 배낭인데 배낭은 사람들은 자꾸 무겁다고 맞아요. 빼려고만 해요. 맞아요. 이 배낭이 사실은 세이브가드 역할을 해요. 안전 역할을 해요. 뒤로 넘어질 때 이 배낭이 완충 역할을 해요. 되게 폭신폭신해 보여요. 네, 완충 역할을 하고요. 이거
궁금해요 안에 뭐가 맞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많이 들어있어요. 이불 같은 게 들어있을까요? 이게 먹을 게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먹을 거. 담요 같은 거 먹을 것도 있고요. 구금랑부터 시작해서 다 있습니다. 여벌이 옷이고요. 이거는 이제 구금랑들입니다. 구금랑. 이걸 대신 키. 지금 열지도 않았는데 약간 양냄새 나는 그런. 아 진짜. 네, 다양한 비싼 약들이 있죠. 채웠을 때 또 먹을 수 있는 소화제까지. 네, 소화제. 없는 게 없어 다. 그다음에 요거는 스포츠 테이핑이에요. 스포츠 테이핑인데 요거는 어떤 데 쓰냐면 네. 예, 무릎이 아파한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 하면 이 테이프를 잘 활용하면 묶어요? 감아요? 붙이는 거죠. 아, 붙이는. 네, 붙이는 아, 저 뭐예요? 보온포라는 게 있어요. 네, 아, 요게, 예, 요게 꽃 같은 형태인데 요거는 이쪽 한국제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제예요. 요거는 뭐냐면 산행을 하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다. 당하는데 우주인들이 사용하는 그 재질이에요. 약간 재질이 우주복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압류 형태죠. 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더 하나도 안 따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끔 피가를 우선 싸줘야 돼요. 싸주고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다리는 머리보다 좀 위로 올려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보온 형태가 돼서 이게 다 환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체온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신기하다. 진짜 얇은데. 대장님 이거요. 예. 잠시만요. 뭐 치마 해서 아니요. 입으려고요? 이거 제 앞에 좀 넣을게요. 이거 네. 반사판으로 이렇게 하면 오늘 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밑반사판. 더 싸봐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어, 근데 온도가 높아진 느낌이. 아, 그럼요. 신기하다. 또 뭐 있어요? 뭐 그 정도일 때 의약품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 요거는 이제 풍산. 풍산이 아니고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 아미노프로라 해서. 아미노프로? 예, 너무 힘들어하거나 체력이 네. 고갈된 사람들 위해서 응급조치용으로 많이. 홍삼 효과 아닌가요? 홍삼 효과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거 약이에요, 그러면? 약 종류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체력이 도저히 못 걷는 사람. 약 말고 또 뭐 있어요? 약 말고 글쎄요. 여기 필수품 중에 하나가 젓가락인가 봐요. 가장 예, 이쪽에 있네요. 예, 예. 또 옆에 있는 분들도 밥 못 드실까 봐 젓가락을 하나 먹어야 되니까. 식사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그렇죠. 이런 젓가락도 응급조치 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젓가락이요? 예를 들어서 골절상이 왔을 때 나무가 없을 때는 이 젓가락을 대가지고 예,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예, 예, 손으로 해서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해서 뼈를 이제 예, 고정시켜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등목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출혈이 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넘어졌다거나 해서 출혈이 날 때 비상약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게 도토리 나무 잎사귀. 그 잎사귀가 지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나무 잎사귀를 해서 지혈을 시키면 그래도 응급조치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진짜 꿀팁이네요. 그 순간 나도 도토리 나무 잎사귀, 도토리 나무 어떻게 찾지? 도토리 달려있는 거 찾지? 찾지? 맞아,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많은 것들을 가방에 다 넣으려면요. 가방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겁죠. 하지만 좀 빼가지고 가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안 빼는 거죠. 빼다 보면 정작 필요할 때는 네.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겁지 않게 작은 부피, 스몰. 그다음에 이제 수분이 보충되는 물 같은 거. 오이. 예, 오이도 오이 많이 가잖아요. 예, 오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초콜릿이 왜냐면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도. 열량이 좀. 열량이, 예, 열량이 있어서. 저는 산에 갈 때 초콜릿 많이 드시잖아요. 네. 당 떨어져서 먹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몸 자체가
허기질 때 먹는 것보다는 허기지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네, 미리미리 대비해서 쉴 때. 뭐 약 이런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상식이겠네요. 비상식을 해서 열량이 있는 초콜릿 종류의 그런 비상식들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자기가 체력이 고갈될 때 이걸 먹어주면 상당히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체력이 다시 돋아난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식은 필히 지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동식은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을까요? 초콜릿 종류가 가장 좋겠고요. 초콜릿 종류. 그다음에 빵 종류인데 빵도 초콜릿 성분이 들어있는 빵들이 있어요. 그런 게 무겁지도 않고 가볍게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등산 가방을 쌀 때 꼭 필요한 것만 꼭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여벌이 옷. 여벌 옷. 충분한 물. 물. 행동식. 행동식. 예. 그다음에 비상약품. 비상약품. 예. 뭐 필히 넣어주면 좋고요. 덧붙이면 이제 산악 지도라든지. 지도요? 네, 지도. 한라산의 지도라든지 또는 나침반. 나침반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 좋겠죠. 저는 이제 등산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물품들 있잖아요. 진짜 여벌옷, 물, 그리고 행동식, 비상약 이런 거 꼭 챙겨서 한번 좀 제대로 산행을 해보고 싶네요. 오늘도 우리 제작진들 뭔가 잔뜩 준비하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네, 이거 뭔가요, 대장님? 글쎄요, 뭐 다양한 게 나와 있는데 네. 아, 하나씩 골라 가지면 되나요, 저희? 한번 골라보세요. 뭘 갖고 가고 싶으세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여보세요. 언니 거였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산행할 때는 술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출하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출출할 때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다른 MC분들도 골라보세요. 저는 콜라. 콜라. 네. 저 탄산 좋아하거든요. 저는 도시락. 역시 네. 식감이 있는 지라 가장 선명하게 골랐어요. 아 그래요? 그게 있어야 되겠고요.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는 산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그런 탄산음료보다는 이온음료. 아, 예, 빨리 갈증을 해소하고 그럴 것 같아요. 탄산음료는 아무래도 갈증 해소에는 좀 모자란 것 같고요. 그냥 물이 가장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물이 가장 좋죠. 빵도 많이들 갖고는 다녀요. 하지만 네. 허기진 데는 해결이 되지만 그렇죠. 물을 많이 땡기죠. 그럼 빵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 대장님은 보통 산에 가실 때 식사로 뭐 가져가세요? 주로 아침을 안 먹고 갑니다. 아침을 안 먹고 먹게. 가면서 행동식을 먹어요. 허기질 때. 아. 그러면 계속 초콜릿이나 이런 거 드시죠? 그렇죠. 행동식 종류로 하고 점심 때 이제 도시락 먹는 걸로. 이 아침에 이 밥을 먹고 걸으면 부대끼에 몸이. 네, 부대끼. 그래서 빈속으로 걸어보면 그게 습관화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도시락 반찬은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어쨌든 국물 없는 반찬이라겠죠. 열량 보충이 되는 맵고짠 거를 하면 물을 많이 그렇죠. 또 땡기잖아요. 그리고 계속 행동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 행동식에 가장 좋은 건 뭔가요? 저는 이제 권장하는 게 이제 초콜릿 빵, 초콜릿 성분이 섞여 있는 빵을 이제 많이 이제 권장을 하고요. 그 외에 뭐 빵 종류 같은 거 하면 허기짐을 이제 달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싸가면 어떨까? 그렇죠. 오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오이. 뭐 사과 같은 거 네. 그런 부담이 안 가는 거.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산행에 네. 이제 큰 무리가 안 오는 그런 음식을 갖고 다니는 게 좋겠죠. 산행할 때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다친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발목 접질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특히 한라산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산하면서 접질러지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조금만 잘못하면 접질리는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 부위가 더 악화되지 않게끔 부목을 댄다든지 뭐 나뭇가지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이 등산 방석들을 갖고 다니는데 그 방석을 이용해서 나뭇가지 부목을 대서 응급 조치를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약간 깁스같이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거네요. 되겠죠.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라산 국립공원 그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음사 코스다, 흥파나 코스다, 어리목 코스다 이렇게 갈 때는 그 지역에 그 사무소 전화번호를 입력시켜 놔두면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 한라산에는 또 비상약품 통들이 등산로마다 설치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채워져 있지만 그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해서 이 키번호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한라산 네, 올라갈 때 꿀팁인 것 같아요. 등산을 하고 오면 이제 다리 막 알도 생기고 이럴 때 찜질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있나요? 보통은 우리가 모르고 사우나 가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저 뜨거운 물 들어가는데 정 풀겠다고 피부 녹인다고. 그게 어쩌면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무릎이나 이런 발목 같은 데는 열을 받아 있는데 이거를 식혀줘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가서 뭐 찬물이나 얼음으로 마사지 해주는 게 가장 그런 피로를 빨리 풀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피로 풀고 다리에 붓기 빼는 데는 조교기 그렇게 좋잖아요. 그건 너무 고급스럽죠. 살아갔다 온 사람. 아니 맞아요. 해줄 사람 닮았어. 아니 이렇게? 스스로예요. 스스로. 이렇게. 아 근데 오늘 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왠지 한라산을 가야 될 것만 같아요. 아니, 저는 이미 다 오른 느낌인데요? 이미 다 오른 느낌이에요? 힘들어요 오늘? 이미 정주한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대장님이랑 한라산 갔다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시간 내에서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언니들 동공 지진. 정말 가야 되는데. 아, 근데 가야 되는 성향이 거. 살짝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등산을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마음이. 정말이죠? 네, 대장님 오늘 저희와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세 분의 미인들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좋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시청자들분께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 보시고 한번 네, 시청자 그럴까요? 여러분께 네,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계자 등산 한라산을 찾아오는 등산객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은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될 우리들의 고유한 세계자 등산입니다. 안전산행해 주시고 그리고 한라산을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정말 대장님이 한라산을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장님 저희 조만간 셋이 시간 한번 맞춰가지고 연락드릴게요. 맞아요. 잘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정말 진심으로. 네. 어렵지 않은 코스로. 네, 알겠습니다. 준비물은 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았습니다. 잘 쌓아볼게요.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제주는 이제 그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하고 훤한 제주를 느끼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지침서! 제주의 모든 신상을 산다수사에서 확인하세요! 유쾌한 새 여자의 유쾌한 제주 이야기! 앞으로도 산다수사에서 기분 좋은 수다 선미경에 찾아봐요!